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질투하는 영이라는 Spirit of Jealousy라는 영적 무장 시리즈 세 번째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 무장을 할때그 세미하게 역사하는 그 질투하는 영이라든지 뭐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이런 모든 그 영을 세미하게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이들 영들을 그들의 계략과 그들이 하는 일, 이런 걸 알게 되면 더 우리는 축사를 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겠는데요. 매누아 계절학교 프리 컨퍼런스 콜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못 가고 9월에 가게 됐는데요. 3, 4, 5에 하려고 했던 계절학교를 4월 첫 주부터 12주간 전화, 회의 전화로 이렇게 함께 계절학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저에게 자원헌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은 그 3월 말까지 유나무 북자료식 신청 게시판에 모여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계절학교 회원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등록해주면 그분들만 윤나목 국자료실의 계절학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12주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이제는 치유가 이런 것이구나. 신학과 그 체험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도 치유 사역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하기 전에 FCCAD라는 앱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깔아주시면 그 다음엔 일이 수월해지겠는데요. 그냥 전화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되도록이면 12주간 다 참석하실 분들이 여러분이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프리 컨퍼런스 콜은 어떤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 들어와서 신청 게시판에 들어와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참고 서적은 많이 사용하지만 주로 저는 먼저 강연자를 결박하고 1권, 2권. 이것은 제가 Strong Man's His Name and What is His Game? 라고 하는 제리 캐롤 라브슨 목사님 거를 번역한 책입니다. 이 원본은 아마존.com에 들어가면 있고요. 먼저 강의자를 결박하고 1권, 2권은 저희가 재판을 다시 하지 않아서 품절된 상태입니다. 자, 마귀의 특성은 질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명성에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폭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질투하는 영으로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질투가 있고 하나님에도 거룩한 질투가 있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경쟁심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주 노멀 네이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내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 할 경우에 이게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잘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술 마시는 것이 내가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됐다. 그럴 때는 중독의 영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미움이나 사랑이나 분노나 뭐 화가 난다든지 그런 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깊어져서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 할 때는 이미 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그것의 인격화, 그러니까 질투의 화신처럼 되게 하는 것,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절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은 전문그룹으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졸음마귀, 섭섭마귀, 음란마귀 이렇게 마귀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마귀들이 전문 그 대대 중대 소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졸음마귀다 그랬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의 큰 대대 안에 그 졸음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섭섭마귀는 이 질투의 영에 들어가 있는 소대입니다. 뭐 음란마귀 그것은 우리가 많이 쓰죠. 음란의 영 거기에 소속된 마귀들이죠. 근데 이것이 군대기 때문에 다그 어떻게 질투를 유발하냐, 어떻게 귀가 먹고 또 벙어리가 되게 하느냐, 그런 거 음란해서 쓰러지게 하느냐, 부패해서 쓰러지게 하느냐, 그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제리 로버슨 박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12개의 부대를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도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를 번역하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질투로 나의 인생이 괴롭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사진인데, 그때 대학원장이었던 저의 아버님, 그리고 그때 이화여고 학생이었던 저희 동생입니다. 제가 막내로 살고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스위스에 갔다 오셔서, 또 낳은 딸이 이 마지막 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관심이나 누구의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게 되니까 제가 나의 사랑이 뺏겼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관심을 다시 받기 위해서 나는 아프려고 노력했고, 우리 동생은 그냥 예쁘니까 저절로 사랑을 받고, 그랬던 모든 관계가 틀어지면서 내 인생을 괴롭게 했던 것을 나는 그들의, 날마다 치유하는 가정이라는 책을 쓸때 성령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질투의 영이 나와 나의 동생을 어떻게 단절시켰으며 나를 뒤틀리게 인생을 살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제 관계를 새롭게 한 적이 있었는데, 뭐한 30년 갔습니다. 이 질투의 영이 저를 사로잡은 것. 그러나 그것을 몰랐다가 제가 성령님이 조명해 줘서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가, 왜 이렇게 관계가 뒤틀어졌는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것을 알게 될 텐데, 질투의 영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질투로 시작했지만 계속 질투하니까 그 틈으로 질투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어떤 감정을 인격화해서 질투로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제가 사막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사막에서 그 도시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그 사제가 와서 귓속말로 하기를 당신 동생이 지금 대주교가 되려고 한다. 그랬을 때막이 사람이 돌을 닦고 있었는데 질투가 유발되면서 막 도시로 급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동생이 대주교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질투 때문에 그 요동치 않던 사제가 도시로 돌아왔다는 예화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그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떤 때 절망이라는 의자, 어떤 때는 질투라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지만 가장 무서운 병은 질투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질투로 있어가지고 뭐 우부증도 생기고 의처증도 생기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관을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갈라쓰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영적인 병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질투가 우리를 삶을 침투해 들어오면서 관계들을 모두 단절시키고 뒤틀리게 하고 그리고 파괴시킨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질투의 영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혹시 나도 이 질투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때고요. 아주 교묘하게 이 질투의 영이 우리를 교묘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인격화시키면 이것이 질투인 줄 모르고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그런 스피릿 오브 젤러시를 한번 우리가 나도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질투하였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못 얻는다 생각해서 질투했는데요. 사실 가인이 자라날 때도 부모가 아벨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것 같습니다. 편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 동생도 사랑하는데 나는 아파야만 부모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아팠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카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벨이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벨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가인에게 줄 호의는 모자란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김 집사를 사랑하고 김 장로님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저김 장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질투의 영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도 질투하였죠. 그러니까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만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사랑받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질투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딴 나라에 팔아버리는데 바로 그 모든 이런 사건들이 질투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질투의 아주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적당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한다 생각해서 질투해가지고 사울 왕의 치적이라고 하면요,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두 몰두했는데. 바로 사울왕에게 드나들고 있는 그 질투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수금을 들고 찬양을 불러주면 좀 수그러들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질투가 이 사울왕을 사로잡고 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 정치하면서 하였던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헤로당도 질투를 했죠. 왜냐하면 헤로당은 전통적인 유대 지파가 아니고요. 에돔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 그럴 때 야곱을 정통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로서 그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면 왕인데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 취급을 안 해준다는 열등의식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 동방박사가 와서 갑자기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며요 라고 얘기했을 때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 열등의식과 질투가 불일듯 일어나니까 그 동방박사가 그때까지 온 시간이 한 2년 걸렸다 하는 걸 알고 2살짜리 아이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이 안에 예수가 포함됐겠지 하고 죽였던 그 헤로당의 그 질투, 그 불일듯 일어나는 질투가 2살짜리 아이를 전부 죽이게 하는 파괴적인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무 질투해서 나를 미워하면 삼사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질투와 세상 질투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질투는 파괴적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제가 박사학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박사학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만두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주님과 막 신경이를 벌이다가 6개월 후에 제가 철학 박사학위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로 돌렸던 일이 있고요. 예언사역이 너무 재밌어서 예언사역을 할때 주님이 너는 사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 사역을 내려놔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질투는 파괴하는 열매를 맺지만 주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 이런 아이돌 월십으로부터 우리를 제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 계속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싫어하십니다. 이거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와서 내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그분은 아주 본인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거룩한 질투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복수와 경쟁심의 배후도 질투의 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과도한 복수심을 갖고 한국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평생 그 사람 복수하기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드라마가 있는 것도 있고 경쟁심, 한국의 경쟁심 굉장해요. 누구 딸이 피아노를 치면 자기도 피아노를 배우게 해야 되고, 누가 뭐 수학, 그 과외를 시키면 자기도 시켜야 되고, 영어 과외를 시키면 자기도 시켜야 되고, 이 뒤에 이게 과도하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서 질투의 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인생이 질투의 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뒤에 과도한 복수심과 경쟁심 뒤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수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요. 드라마 중에 복수가 빠지면 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도 없어서 드라마를 전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수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를 거기 앉아서 시간을 뺏는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분노 뒤에도 질투의 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앵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앵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앵거를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분노가 많이 일어나서 상담을 받고 조절할 수 있는 분노가 있지만 질투의 영이 거기서 역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것은 축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분노가 너무 심하면 우울증, 두통, 위궤양, 초긴장, 대장염 등 다른 병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질투의 영이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캐스트 아웃, 그것을 아주 내쫓아야지 않으면 상담 갖고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계속 분노로 자녀들 가운데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부모나 형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뒤에 분명히 질투의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영의 특징이 뭘까?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심이요. 비교라는 게다 있죠. 뭐 크고 작은 것,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한 것, 부자와 가난한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두 가지 가치가
바로 질투의 영에 붙잡고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투의 영은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를 더 사랑해. 응? 목사님이 너는 더 사랑하지 않아. 너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이간질시키죠. 이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역사로 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가봤어요. 천국의 공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투를 하려고 해도 내 온몸이 사랑이라는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질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처럼 모두가 다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창조된 창조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 서로 비교하지 않게 돼요. 저도 키가 작아서 옛날에 키가 큰 사람을 많이 부러워했는데 지금도 키가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것이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독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기 때문에 큰 사람이 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니까, 네. 이쁘니까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개성적이니까 좋고, 다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 제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또 못하는 것이 있고,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세요. 네. 저는 평소에 뭐 영어 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자신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뭐 문제가 생겨서 디베이트 하러 가라 그러면요. 저보다 우리 목사님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은행의 문제, 뭐 크레딧 카드의 문제, 뭐 시민권을 얻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목사님의 영어로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개성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라는 거.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의 영은 분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단절시킬 때 제일 좋은 무기는 질투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안가끔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잔인한, 미움, 과도한 경쟁심, 분열, 시기, 말다툼, 투쟁, 그런 거, 그 다음에 모함, 이런 것들로 모든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또 질투의 영은 의심하게 해서요. 이게 참 무섭죠. 의붓증, 의처증,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신도들과 목회자들도 이 질투의 영에 그냥 관계를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의 영은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고 헐뜯고 싸우지만 그 뒤에는 바로 이렇게 질투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화, 유니티, 밸런스, 하모니 이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만 견고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목사님은 평신도를, 평신도는 목사님을 신뢰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항상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질투의 영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1년에 8개월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 부부들은 서로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 신뢰가 기초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신뢰하고 떨어져도 신뢰하고. 그런데 질투의 영은요, 같이 있어도 의심하고, 멀리 있으면 더 의심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의심하고, 이렇게 질투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많은 가정들이 결국에는 질투의 영에 의해서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이 질투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pray like this to cast out this spirit of jealousy 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런 그럼 질투의 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cast out 할까? 라는 기도문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페이지 84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먼저 영어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영어권에 있으면 이것 갖고 cast out 쫓아내버리는 그런 기도문을 선포하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질투의 영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틈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질투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데서 계속 틈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집을 졌다면 우리가 이 질투의 영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질투의 영이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투의 영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너의 질투의 영을 무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은 다 닫혀버렸다. 주님, 이러한 질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사랑의 영이 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순종하여 선을 악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질투를 자비로, 의심을 신뢰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질투의 영에게 선포하고 기도하시는데 이 제리 라버슨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맨다, 땅에서 바인드하면 하늘에서도 바인드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대신에 사랑의 영이, 신뢰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그 영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Binding, losing. 묶고 푸는 것. 그러니까 질투의 영을 묶어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투의 영 자리에 사랑의 영, 신뢰의 영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Bind.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된다 할 때는 질투의 영이 자리 잡고 그 질투라는 감정을 인격화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와 다르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영을 근본적으로 내어 쫓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질투의 감정의 노예가 돼서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사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빌드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어 쫓을 때 영들을 바인드하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영들이 풀어지도록, 루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어 쫓았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그냥 전혀 질투가 안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또 와요. 음란한 생각도 계속 오고 미움의 생각도 계속 오고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계속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 신뢰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 덮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그냥 단번에 다 내쫓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문제가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그
그 신령한 것으로 다시 그 자리를 바꿀 때, 어느 때는 3개월 왔다가, 그 다음에는 6개월 만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12개월 만에 왔다가 하면서 점점 그 감정이 일으키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왕도는 없고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요. 이 질투의 영이 여러분 가정을 틈타고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이래서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묶어버리면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투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인터넷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딸의 가정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격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200명 이상 모이는 곳은 모이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것이 종교 탄압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참 우리가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이 함께 서로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 예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듣기만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만 했지만 가정이 교회가 되지는 못했잖아요. 유대 문화에서는 가정이 교회죠. 성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토라를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유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 가운데 가정 예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가정 예배가 상당히 많았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요,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없어졌어요. 저희 딸의 가정은 아주 결혼할 때부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족식도 하고 모든 걸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도 나누고 또밥 먹기 전에 그 말씀을 또잘 듣고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을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 집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으로 된 가정교회가 부활된다면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단한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저는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래 교회는 가정예배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보고 또 그것이 가정예배로 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두려움이나 패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패닉하지 마시고 네, 뭐 사재기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조만간 모든 문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중요성과 그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프리 컨퍼런스 콜하는 법을 가르치겠는데요. 이것이 화상 채팅이냐, 아니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귀로만 듣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FCC HD라는 앱을 우선 설치해 주시고, 712-770-5308을 입력하시고, 참가자 번호가 무엇이냐? 그러면 946975를 넣으시면, 어떤 것이 뜨냐면은, 그럼 어떤 것으로 사용하겠느냐? 네 전화기로 할 거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 거냐?가 나오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하겠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폰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전화 데이터가 리미티드가 되었다면 하다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 학교가 1시간 반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FCCHD 앱을 설치하시고 일단 제가 호스트하는 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내 미팅에 조인하겠냐? 그러면 그것만 누르면 그대로 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익숙치 않지만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서 윤나목 북자료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나목 목사의 저서들, 조만간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계속 제가 이렇게 만들지만 재고가 없어지면 더 이상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7권을 구입하시게 되고 미국에서는 3권, 그리고 아마존 킨들북에서는 2권. 이것이 저한테 신청하고 싶으면 우송료 3불을 더 드리고 아마존닷컴에 가격에 3불을 더 주시면 우송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지역에는 전혀 저희들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 40불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송료가. 그러면 3, 4만 원 아니에요? 한 4만 원 되죠? 그 우송료가. 그래서 책값보다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외의 지역은 주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매너와 캐리그마 TV에 연속적으로 나가는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대한 것인데, 우리 매너와 캐리그마 TV에서 그 많은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유나목 TV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영이라는 이 부대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셔서요. 이 매너와 캐리그마가 선교 방송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